선생님, 이렇게 동생이 태어나면 왜큰 위에 손이 형제들이 막 그렇잖아요. 혹시 동생이 태어나서 뭐 질투를 했다던가 뭐 이런 건 아닐까요? 어떻게 보셨어요, 선생님? 가능성도 있죠. 사실은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 거는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와 똑같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상실감을 주는데요. 그러니까 실낙원이죠. 그동안은 천국이었는데 거기에 그 낙원에서 이제 추방이 된 건데 특히나 소중이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지금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시겠다 해서 거의 제한 없이 아이를 키우셨단 말이에요. 일명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그런 천국에서 살다가 본격적인 훈육이 된 거는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그 상실감이 굉장히 좀 컸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근데 다른 가정하고 좀 다르게 또그 소중이가 더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훈육의 방향이 조금 부적절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 한테 이제 훈육할 때 이거는 뭐 너가 뭐 다치니까 안 돼, 아니면 뭐 더러우니까 안 돼,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해봤더니 소중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동생 만지려면 손 씻어야 돼. 이렇게 방향이 동생으로 좀 초점이 좀 맞춰지셨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이는 그전엔 내가 혼이 안 났는데 동생 태어나고부터 이제 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럼 이제 동생에 대한 원망감이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제 세 번째,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동생 때문이기 때문에 내 존재감에 대한 것도 약간 부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나 때문이 아니고 동생 때문이라니. 그러면 난 없어져도 되는 거야? 근데 엄마가 나 그러면 죽고 싶어. 없어져 버릴래 이러면 엄마가 더 화들짝 놀래가지고 반응을 보여줘. 그러면은 아이는 그 이야기를 좀더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